여러분, 안니치바. 한입에 쏙! 극기 일본어 그리코입니다. 안니치바. 오늘은 개새끼 하나 누리경식입니다. 예! 와, 드디어 우리가 파고다에 그러게요. 왔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진짜 쏙쏙쏙.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막 여러 시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또 한번어 콘텐츠를 촬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일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네. 궁금한 게 많으시구나 하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일본말을 알아야 한번어 콘텐츠가 또 재밌게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 단어는 알고 있는데 이 단어는 뭐지? 막 댓글도 많으시고 메시지도 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도쿄 한번어 학원의 쿠리코 선생님과 한국의 최고 아이돌 차은우가 함께 이 수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리경식군, 네? 닥치시나사이! 선생님, 그럼 우리 수업 어떤 분들이 들을 수 있나요? 네, 노리경식군. 네. 이 수업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한국말을 알아야 들을 수 있습니다. 쏘쏘쏘쏘쏘쏘쏘. 한국말을 알아야? 네. 그렇죠. 네. 일본어 자격증 따고 싶어요? 일본어 문법을 배우고 싶어요? 완벽한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요? 일본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싶어요? 핑퐁. 네, 이런 식으로 문화 속으로 남아노 이키테르 니혼고 문장대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렇죠. 일본 현지의 표현, 현지의 문장들을 편하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한번어 콘텐츠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도 관계됐어. 환영합니다. 한번어 콘텐츠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 네. 근데 우리 수업은 전부 10개예요. 10개. 부담 없죠? 그렇죠. 네. 10강으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재밌고 실력적인 일본어를 많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MZ세대의 유행어. 이게? 그리고 역조론 들리는 일본어. 많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쓰는 욕. 실제 욕? 네. 근데 파고다에서 실제 욕을 하는 강의가 없는데 욕을 어떻게 해요? 바카야로. 뭐야? 해도 돼요? 이런 것도 나와요. 진짜 나와요. 나와요. 예. 네, 그리고 사투리도. 사투리.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배울 수 있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 놀이기용식군이 개새끼를 안 하고 정말 한국인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또 옆에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마다 한번어 코너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기대해 줄 수 있는 학생도 많잖아요. 한번어 코너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나요? 네.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무조건 있죠. 네. 그럴 때 파고다 인간 게시방에 이렇게 물어보면 쿠리코 선생이 직접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쿠리코 선생이 원어민으로서 일본 현지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대답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 사적인 질문을 좀 자제를 해주세요. 쿠리코 선생님 몸무게 몇 킬로예요? 이런 저희가 93킬로예요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더스쿨 한번어 콘텐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나오는 일본어, 일본말을 무료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정말 많죠. 저희가 수업은 10강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유튜브 한번어 콘텐츠는 50강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일본어 단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해도 사실 엄청나게 일본어 단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거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드디어 한국에서 수업이 시작할 거 됐네. 갑자기 한번어네요? 네. 맞소 됐네? 진짜 하얗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일본어 공부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만 하시지 말고 쉽고 재미있고 빠르고 짧게 쿠키 일본어 한입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만나요. 노리경식군. 노리경식군 오늘도 欠席ね. 誰か知ってる人? 遅刻だと言っていました。
昨日も早退したし、また仮病かと思いました。欠席。欠席。 학교나 회사를 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국어로 너무 욕처럼 들려요. 아, 그러게요. 네, 발음이 왜 이렇게 욕처럼 들죠? 개새끼. 개는 네. 절대 길게 말하지 마세요. 개새끼. 아, 개새끼. 시오. 시오. 견식의 PC를 하킹시오. 이 푸딩 사토가 아니고 시오를 처리했대 가라 쇼빠이. 걔 난데야네.